빠져버려요. 이렇게 미끄러워서 주인이 꽉 눌렀어요. 몇 번이나.
그래서 주인이 앉아서 자꾸 땡겼다고요. 그때는 애를 물은 상태예요. 물었는데 땡겨 애가 끌려와 버리잖아요. 그럼 주인도 잘, 주인이 엄청난 잘못을 한 거예요. 줄을 실내에서 풀어줘 버렸죠. 아파트 복도에서. 애가 안 나왔으면 내가 애가 나왔잖아요. 아까 말씀하신 자꾸 이렇게 땡겨버렸으면 돼요. 근데 눌렀다고요. 안 땡겨 눌러버렸어요. 누르니까 미끄러운 거 빠지죠. 걔는 더 자세히 나한테 물어보죠. 근데 그 상황에서 걔를 말려야 되는데, 근데 줄을 땡기는 게 어떻게 해요? 문 채로 끌고 와버렸다고. 근데 줄이 이런 줄이었으면 한번 잡아보세요. 이 정도 그런데 애가 나와도 다 인지가 되잖아요. 내 몸으로 다 되잖아요. 그 땡겨버려도 되죠. 바로 땡겨도 내 몸에 바로 붙어요. 한번 써보실래요? 여기 힘을 빼시고 이렇게 땡기면 바로 오잖아요. 애를 물 수가 없어요. 그리고 만약에 어깨 줄을 했거든요. 하네스를. 그 하네스가 뭐가 문제예요? 이렇게 목에 걸려있으면요. 이 손목이 목이나 치고요. 목이 돌아가면 어떡해요? 우리가 목이 이렇게 돌아가면 물 수 있어요, 애기를? 못 물죠. 그 목이 돌아가면 어떡해요? 차로 치면 핸들이 돌아간 거예요. 악셀도 밟아봐야 차는 일로 가요. 걔도 똑같습니다. 핸들을 이렇게 돌렸는데 앞으로 갈 수도 없어서 가도 이렇게 온다고요. 맞잖아요. 근데 어깨 주라고 하셨어요. 어깨 주죠. 그러면 어떡해요? 강대로 움직이죠, 이렇게. 물기도 좀 쳐야 돼요. 사람이 말린다고 해도 이렇게 못 잡아요. 흥분하면 잡으면 고개가 돌아가니까. 그 엄청나게 문제가 많아지죠, 그러면. 물론 좋은 목적으로 쓰면 되는데 그게는 이미 문단을 우리가 인지했잖아요. 근데 그 사람은 테레비에 나온 대로 하네스를 해라고 해서 하네스를 했어요. 목줄 안 좋다니까. 긴 줄 자동줄 쓰라고 했어요. 노 좋게 해서 했어요. 결과는요. 무는 것도 알고 순간적으로 물리는 타이밍도 좋았어요. 근데 미끄러지잖아요. 결국 애 물었잖아요. 누구의 책임입니까? 제가 볼 때는 견주의 책임이긴 하지만 견주 책임도 있고 교육자 책임도 있는 거예요. 그때 왔을 때 무는 게면 이게한테는 이게 맞지 않다. 목줄을 바꿔라. 줄 안 된다 이거는. 미끄러서 밀려가버린다. 그리고 절대 실내에서는 길게 풀어주면 안 된다. 물론 짧은 것도 좋지만요. 그러면 그런 사고 안 생겼어요, 분명히. 그냥 주인 물지는 않잖아요. 그런 사고 안 생겼다고요. 그러니까 막 한마디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. 근데 결국은 그렇게 일이 커져버렸잖아요. 그런데도 서로 사람들은 누가 잘했니, 누가 잘했니, 그 사람만 마녀사냥을 하는 거예요. 교육의 문제는 안 찾는 거죠, 우리가. 그 사람만 문제다 이거죠. 근데 그 사람은 그 교육이 정말 좋은 교육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서 그렇게 한 거라고요. 그런 문제가 생기는 원인을 모르고 그것 때문에 생겼다는 걸 모르니까요. 그것 때문에 생긴 건데. 그래서 아까 말한 게 리더줄도 제가 보정한 거고 또 산책 시에 노조크가 뭐가 문제냐면요. 노조크를 하면 아까 이제 말 뭐라고 하셨죠? 노조크는 기억 안 하십니까?